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받고 증여 취득세도 완화된다는데요. 향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얘기인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21일 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행정안전부도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 제도를 없애서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6%,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4% 세율을 적용받고 4주택 이상, 그러니까 네 번째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또는 그 이상 그 주택들은 6% 세율을 적용시키고 법인은 최고 세율인 6%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증여 취득세 중과 세율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12%로 중과 세율 적용을 받죠. 그런데 이것을 절반 수준인 6%로 낮출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6% 중과 세율도 3주택 이상자가 증여할 때 6% 세율을 적용시키는 거고, 만약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두 개 가지고 있는 세대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 아주 예전에 적용받았던 3.5%로 과세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이 이 중과 완화 방안의 시행 시기였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21일 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방안들은 관련 법이나 법령이 개정이 될 때 시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는 약간 달랐던 거죠. 먼저 이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 시기는 이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했던 날짜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이 취득세 세율은 법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률 개정 사항으로 올 초, 한 올 2월 정도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증여 취득세 중과 완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와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 말은 곧 올해 2월쯤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금 규제 완화 방안들은 관련 법이나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될 때가 시행 시기인데, 이 취득세만큼은 조금 빨리 시행을 시켜준다라고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 소급 적용,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건 어쨌든 지금은 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건 아닙니다. 때문에 현재 세율, 현재 중과 세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설사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바뀌는 세율이 아닌 현재 세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환급해 주겠다. 이것 아니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급해 주지 않을까.
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위에 나와 있는 표대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과 세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바뀐 세율로 적용이 되면 현재 세율과 바뀌는 세율 이 사이의 차액이 발생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 때는 더 많이 낸 거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2%로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6%가 되면 이 차액만큼 6% 부분이겠죠. 이만큼을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향후에 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의 계획대로 잘 개정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개정이 안 된다면 왜냐하면 이 야당이 그렇게 쉽게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소급 적용 안 됩니다. 법만 따져보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 아니니까 현재 세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 보신 분들이 아니 뭔 소리야. 이때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시킨다는데 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뱉은 말 있잖아요. 이렇게 날짜까지 지정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뱉은 말이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만약 야당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이 안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소급해서 적용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정부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시행령에서 중과 완화 방안을 넣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저의 예상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조금 겁나긴 해요. 예,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앞으로의 일이 이 시행령 개정도 만약에 안 돼버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겁이 납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시행령 개정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행령을 어떻게 바꿀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 개정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여기에다가 새로운 항을 넣지 않을까 싶어요. 제28조의 4 제5항에 해당하는 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두 번째로 취득한 주택 이런 식으로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거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부터 이제 중과세가 적용되잖아요. 뭐 6%, 4% 이렇게. 자, 이것은 상당히 법적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세율을 바꾸는 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취득세 마찬가지지만 다른 소득세나 종부세, 재산세 다 마찬가지로 세율은 다 법에 있습니다. 세율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바꾸려면 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이걸 바꾸지 않을까. 이게 이제 세율의 특례 대상인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항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본다면 법 제13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해당하는 각 호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과세율인 12%를 6%로 그리고 8%를 4%로 줄이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바꾸려면 그 세율의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50%를 감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건 역시도 법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나 증여와 취득세, 이 세율도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바꾼다면 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여기에다가 역시나 새로운 항을 신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법 제13조의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쩌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세율을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주택 이상부터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해야 중과세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어떻게든 시행령 바꿔가지고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분명히 정부 발표 자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분명히 끝에 계획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계획이었다. 우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 거야.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든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다 받는 거죠. 예, 지는 건데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어떻게든 책임은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조금의 불안한 마음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너무 확실하게 믿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정말 주택을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 또는 증여할 상황이라면 증여하시고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이 취득세는 일단 현재대로 내시고 나중에 개정이 돼가지고 돌려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원래 중과세였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좀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가 날짜까지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책임이 있으니까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라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